잼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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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파란 잼 파란 잼 파란 잼 파란 국민들이 죽기 전에 윤석열 바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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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파란 아 파란 아닌가 바로 기록해 놨어 10시간 바보가지고 김우사로 오늘 안 왔네. 부산에 소리도 안 왔어. 비가 와서 그런지 비가 왔어. 아니, 김우사. 뭘 다른 일이 있는 거야, 이제. 글자에 대사하잖아. 우리 창원 촛불도 오라거든. 창원 촛불도 많이 오대. 창원에도 마산도 열정이 대단하던데. 그렇지. 네. 그들 그쪽 분들도 열정이 대단하더만. 네. 창원 촛불이 열정이 대단하더만. 근데 거기서 열리는 촛불이 와 뭐? 아, 그렇다. 내가 별로 안 좋아. 질이 안 좋아. 한 달에 저도 한 번씩은 한다. 아, 그래. 서울 28일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이 안 보이지. 아, 그때 사람들도 좀 많이 모였고 시민들도 반응이 역시 좋더라고요. 아, 좋았구나. 점점 열기가 탄핵의 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산이 변한다 변한다니까. 야, 전략적으로 충질아 이거. 그러니까 부산 마산. 네, 부산이 변하고 울경 변하고. 그러니까 요 동네가 좀 그 저 한나라당 아들 국민의힘 지지세가 많다 보니까 좀 더디게 가는데. 네. 변하긴 변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변화의 모습은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더딘데 사람들이 워낙 고령화돼서 더딘데 정보가 못 쓰고. 예. 네. 그러면은 나온다 한 6개월 안에 나온다 보다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예.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의 표도 마마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워낙 그 민주당이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그게 좀 문제네.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박도 많다고. 아, 수박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있잖아, 여기에 국회의원들은 좀 금지해서 싸우다 보니까 요 동네 정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산 수박들은 나는 좋게 이해를 해. 아, 이해가 되는구나. 어, 지역 정서를 좀 대변해 줘야 되니까. 예.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약간 중도 보수지. 어, 그래. 부산 수박들은 난 이해를 하는데, 네. 우리가 활동이 좋은 저 경기나 서울 수도권 있잖아요. 어, 그건 와서 그런 데서 수박하는 놈들은 나는 이해를 못 한다. 아... 그런데는 민주당 깃발 들고 당당하게 정치 활동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지 정치 생명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기득권화 된 거라, 이 말은. 그러니까 민주당도 총선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진짜 딱 지금 또 요번에 윤건대 대표 뽑은 거 보니까 절반은 물갈이 해야 돼. 당원들은 김두관을 총무가 원내대표가 되기를 원했는데 85%가 원했는데 딱 그 질문에 보니까 박강원 지지하는 당원들은 3%인가 2%인데 그러니까 당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완전히 노는 판이 다르더라고. 완전 괴리가 돼가지고 당심하고 의원심하고 그렇지. 완전 괴리가 돼갖고 누구입니까? 당원들도 아 국회의원들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인데 지금 꼴린 대로 하는 게 그게 싫어. 그 공개 투표 그런 것도 공개 투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번에 그래 나 투표 반대했다. 당연히 반대해야지. 당연히 반대해야지. 저희들은 근데 반대를 해도 중앙위에 또 50%니까. 아, 저거 문제. 그러니까 문제 50%고. 저것끼리 그 저것끼리 정해가지고 당원들인데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아, 홍보도 제대로 안 했더라고 그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당원 투표율도 발표도 안 했고. 그렇지. 뭐 이런 투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개정을 한다 하면 사람들이 또 좋게 변하는 줄 알았거든. 그렇지 그렇지.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영화로 지금 멋대로네 진짜. 민주당도 개혁을 많이 해야 돼. 엄청 많이 해야 돼.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보다 더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가 어떻게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대의원 제도 없잖아요. 없잖아, 없어요. 말도 아니다, 말도 아니다. 말도 아니다. 정말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안으로는 민주당 개혁해야 되고 밖으로는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고 참,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많아요 진짜. 이게 윤석열 심판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맞습니다. 양의 동물사를 죽음으로 남은 사람 그러니까. 국민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끝까지 가야 되니까. 네. 즐기면서 가야 사회를 했더라고. 이거 정치를 즐겨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 하다가 내 제명이 못 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이름이 이재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즐기면서 오래 가 하루아침 끝나는 싸움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 끈질기게 해야 되니까 즐기면서 해야 되겠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또 재밌어요.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된다니까. 스스로 찾아야 돼. 네. 재미를 아니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맞습니다.